돼요.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출산하면 3천만 원,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무이자,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주장했다가 완전 사기꾼이 됐어요. 내가 대통령 세 번 나가면서 사기 전가가 한 번만 있으면 대통령은 영원히 못 나가요. 영원히 못 나가. 대통령 후보는 사기 전가가 한 번 있으면 출마가 안 돼. 서류 심사를 하는데 경찰서, 주소지 경찰서, 경찰청에서 이 사람은 전가가 없다. 사기 전가, 이런 전가가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서류가 선관위에서 받아줘. 국회의원 선거는 전가 100번도 받아줘. 국회의원은 그래서 도성남에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감옥에서도 붙어요. 옥중 당선 알죠? 옛날에 옥중 당선된 사람 있죠? 허화평 씨가 옥중에서 당선됐어요. 포항에서. 허화평 씨가 국회의원 두 번 했는데 나하고 아주 잘 아는 사이인데 옥중에서 우리 집안이에요. 옥중에서 붙었죠. 또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의 박 감옥에 있었죠? 예? 박 누구죠? 박철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도 옥중에 들어갔죠? 그때 부인이 또 붙고 출마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옥중 당선된 국회의원이 많아. 국회의원은 정가가 아무리 있어도 출마 제한이 없어. 대통령은 한 번만 돈 문제로 남하고 고소고발이 있으면 못 나가. 그러면 평생 동안 대통령 한 번 나가는데 돈 천억 들어가는데 대통령을 세 번 나가면서 한 번도 사기 전가가 없는 흑행령이를 결혼하면 1억 준다고. 어? 사기꾼?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생해도 싸다 이 말이야. 남의 명예훼손을 개떡같이 생각하는 거야. 대통령은 왜 여러분에게 대통령 후보는 존경받아야 되냐?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적어도 몇백억을 써야 돼. 그래, 다 쓰고 나면 나중에 보존해줘. 15% 나오면. 알겠죠? 15% 나오면 선거비용 돌려줘. 15% 이상 넘으면 돌려줘요. 15% 넘으면 절반. 20% 이상 넘으면 완전히 돌려줘요. 내가 500억 들어서 500억 줘요. 근데 내가 그 당시 대통령한테 15% 나오나? 그거는 처음에는 내 알리로 나가는 거예요. 허경영을 알리로. 그러니까 돈을 그냥 퍼부어버리고. 자, 2천만 세대 맞죠? 네. 2천만 세대에 들어가는 인쇄물이 하나에 2천원씩이야. 알죠? 네. 홍보 책자. 그거 안 하면 후보로 못 나가. 그럼 얼마예요? 400억이야. 아니, 찌라시 하나 보내는데 400억이 들어가. 자, 우표값이 얼마요? 2천원씩 등기가 2천원이야. 400억이야. 아니, 대통령을 한번 나가는데 전국에 프랭카드 하나 붙이는 게 100억이야. 그럼 대통령 선거가 무슨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까? 대통령을 나왔다고 그러면 그건 대단한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그 사람 뭐 함부로 사기꾼이라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들은 명예훼손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 응? 남의 명예 뭐 아주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요. 어마어마한 남들이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잠잘 때 공부한 사람들이야. 아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응? 이 명예훼손 이거를 무슨 밥 먹듯이 남의 명예를 그렇게 훼손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을 찾으려면 자기밖에 찾을 수가 없어. 남들은 절대 남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기독교도 남의 죄가 눈에 보이면 안 돼. 여러분은 심판관이 아니야. 하늘 허경영 신인 이외에는 심판관이 존재하지가 않아. 무슨 이해 갑니까? 어?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어?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저놈이 선하다 악하다 이거 다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구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선악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선악을 참노?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는 신인은 선악을 가지고 인류가 더 이상 타락되면은 훼손시켜버려. 다시 시작해.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인간들에게 성경에서도 선악과를 너는 아예 따먹지 마라. 너가 선악과를 알았다 하자. 저놈이 좋은 거 나쁜 걸 알았다 하자. 그걸 네가 상을 줄 거야? 징계를 줄 거야? 처벌권이 없는데, 판사는 선한지 악한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 이런 죄를 지었냐? 안 지었습니다. 그래. 처벌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 그래, 안 그래? 네. 그런 권능 돕는 자들이 왜 남의 허물을 뒤집어 엎고 남을 쳐다보고 좋으니 나쁘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모두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 그런 걸로 인간을 평가하는 이 대한민국은 그저 남 헐뜯다가 망해. 일본 사람은 운전수, 국회의원 운전수, 재벌 운전수가 정인으로 회장님 돈 먹는 거 봤냐? 알아? 그럼 그날 저녁에 자살해버려. 그런 거 많이 봤죠? 자기 모시던 국회의원, 자기 모시던 상사의 비리를 이야기하느니 딱 유세 써놨고 칼을 가지고 자결해서 죽어요. 테레비 많이 나왔잖아. 그 사람들은 고소고발이 우리가 197개 하는 동안에 일본에는 고소가 한 건이야. 200대 1이야 200대 1. 우리는 그저 남, 내 눈에 남의 잘못만 보러 돌아다녀. 떠도 고치세요. 경고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일본처럼 국가의 훼손이 되는 행위는 안 해. 가능하면은 우리 국민이 단일 민족이라면서 뭐 저렇게 대한민국 사람들 고소고발 세계 1위거든. 고소고발 세계 1위. 이게 좋습니까? 고소고발 하면 문제가 아니야. 전화로 야 이 새끼야 야 개새끼야 막 이래요. 전화로 자기 아버지 자기보다 형님 빨 아버지 빨 되는 사람한테 욕을 있는 대로 해제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이 이래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거는 판사한테 맡겨야 돼. 개인에게 전화로 자기 감정을 나타내면 명예훼손이야.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고소하면 되잖아. 고소 제일 좋아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그냥 전화해가 욕설을 있는 대로 해줄게요. 그럼 그거 명예훼손이야. 이해갑니까? 이런 민족에게 무슨 희망이 보이거든. 내가 한반도가 소돔과 고모라성이 롯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난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 만들었죠? 그게 어떻게 망해? 불기둥으로 망해? 그래 안 그래요? 절대적으로 남의 허물을 찾지 말라. 보지도 말라. 알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허물을 구별해냈다 하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리할 능력이 식견이 없고 권한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기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기자들도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들이 뒷구멍에서 수근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생산하고 치선하고 소설을 쓰고 있어.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러면은 하늘의 구름이 달라지고 기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말이야 일본 민족보다 꽃다발 주기를 좋아해. 그 사람들 이거 아까워서 장미 한 송이도 안 가져와. 그 대신에 욕도 안 해. 앞에 가서는 꽃다발 주고 뒤에 가서는 욕해. 그래 우리 민족이야. 이거 되겠습니까? 고치세요. 좋은 말 할 때 고치시는 게 좋아. 알겠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